저희가 두 번째 행사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다른 최장암 환우랑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최장암을 이겨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더니 반응이 사실 굉장히 좋고 아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올해도 이제 어렵게 제가 사실을 모셨는데요. 간략히 제가 소개해드리면 저랑 지금 10년째 최장암에 대해서 같이 이제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최장암과 싸우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아마 보시면 암 환자라고 전혀 믿기지가 않은 분일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가 뵙기에도 처음보다는 혈색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신 저 최장암 환우이신 이경숙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경숙.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췌장암 3기 말로 2010년도에 이 지금 앞에 췌장암 황윤혁 교수님한테 그 치료받고 완치 판정 받은 이경숙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증상이 어땠습니까? 증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뭐 초기 증상이 없다 있다 아프다 황달이 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죠? 네, 처음에 제가 그 회사 직장 내에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 한 그 교수님, 거기 그 선생님께서 췌장이 남들보다 이렇게 조금 늘어났다고 그 검진 결과에 그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결과가 췌장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봐라 이렇게 했으면 그때 당시에 갔으면은 아마 3기 말까지는 안 갔었을 텐데, 저는 췌장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걸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건강검진 했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갑자기 여기 등줄기가 이렇게 아프면서 계속 이렇게 몸이 피곤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 허리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알고 그 이제 그 정형외과 병원 가서 찍었더니 이상이 없대요, 허리에. 그래서 근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살이 빠지지를 않고 점점 찌더라고요.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이쁜 몸매가 되기에는 너무 좋은 얘기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80kg의 몸무게가 나왔습니다. 82kg에 제가 교수님한테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증상이 참 모호한데 아마 췌장이 늘어났다는 건 아니라 정확한 용어는 아마도 췌관이 늘어나 있지 않아요. 요즘 보면 이제 검사하다 보면 췌관이 늘어나냐 확장이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초음파 같은 거에 보면은 덩어리는 안 보이지만 췌관이 확장돼 있다. 또 나이가 드시면 약간씩 확장되지만 그 정도가 좀 더 많더라. 이제 이런 소견들이 되게 초기에 나타나는 소견인데 아무것도 원래는 사실 1년 전에 근데 1년 전에 저희한테 왔을 때 진단을 못 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 작을 때는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때 뭐 했는데 1년 전에는 증상이 거의 비틀이지 아무 증상이 없이 그냥 체감만 확장되어 있는 그게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발견된 이런 소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췌장암 진단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제 말씀드려요. 실제로 저희가 췌장암 세포가 이렇게 보통 이제 가끔 여쭤보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생긴 거냐고 참 궁금하다고 그러세요. 보호자분도. 근데 이게 연구에 따르면 그건 한 20년 이상 암세포 하나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데까지 걸리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도 아닌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오셨는데 사실은 뭐 대부분이 사실 수술이 어렵다고 아마 지금 배우셨을 텐데 처음에는 아마 유사하게 이제 저희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 그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술도 안 된다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형 선고하시고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절망 같은 얘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큰 애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작은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막 달려오다가 막상 저한테 딱 그런 퇴장함이 또 제가 그랬을 때 평상시에 퇴장함만큼 걸리지 말자라고 항상 늘상 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암이 왔을까. 근데 사실 지금은 10년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 교수님도 좋은 분도 있고 뭐 의학 의술도 많이 발달했지만 저희 10년 전에는 사실 퇴장함이면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항암 27번에 방사선 33번을 1년 동안 하면서 사실 공기 좋은 쪽으로 가서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항암하고 방사선 병행하면서 강원도 이렇게 오지 가서 자연인으로 조금 살다가 살면서 치료를 계속했어요. 그런 결과 1년에 사이즈가 줄어서 교수님이 저희 저 수술을 해주셨어요.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금 환우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그 저희가 폴피르녹스나 제마보락산 같은 약제가 그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2011 외국 같으면 11년, 13년,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 12년, 16년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 효과적인 항암제 시절 이전 시절이었죠. 1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소 진행량 이제 췌장암은 3기인데 3기 췌장암이 보통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이 채 안 됩니다. 6에서 10개월, 뭐 1년 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지 몰라도 아마 그 언저리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때 그래도 쓸 수 있는 항암제 중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방사선까지 하면 1년이 지났거든요. 사실 저희가 디스커션을 많이 했으면 수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수술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통 큰 병원들은 다 여러 가지 다 여러 과들이 다 모여서 아주 단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저희가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 좀 좋은 방법인지 아마 이런 걸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이 됐는데요. 수술을 하면 어땠었어요? 뭐 이게 제가 그 수술을 하고서 그 병원에서 입원을 3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한 70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그 뭐랄까 음식도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영양제 같은 것만 이제 살다보니 나중에는 그 수술하고 나서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엄청 아프고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이렇게 진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제 애기가 중학교 딸이 학교 갔다가 엄마 이렇게 오면 그 마음이 저도 모르게 아 내가 쟤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살자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왜 내가 왜 죽어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일어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교수 좋은 병원 있고 좋은 교수 있는데 내가 왜 죽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저는 교수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냥 내가 죽어도 나는 교수님 옆에서 죽겠다 내가 살아도 교수님 옆에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이제 그 3기란 건 아까 얘기했지만 혈관 침범이 있거든요. 주요 동맥 침범이 있는데 저희가 침범이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수술을 결정을 했어요. 1년 동안 치료가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다가 더 힘들어질 거인데 저희가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수술할 때 큰 동맥을 절제했습니다. 절제하니까 그 동맥들이 먹여 살리는 장기 특히 이제 위가 괴사가 일어난 거죠. 위벽이 녹았습니다. 녹아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내시경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행히 한 두 달 반 정도만에 위벽이 아물게 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이번에 이 토크 얘기하기 전에 잠시 이제 만나서 사실 가족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내 커플이시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 중에 아까 중학생 이제 애가 있는데 사실은 예고 가서 뭐 이제 그걸 하려다가 엄마 때문에 자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제 엄마 감병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가족 서포트가 만약에 항상 오실 때 보면 남편분이랑 가족분이 저 외래 같이 오십니다. 요즘 뭐 좀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안 오시지만.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그 동맥을 자르지 않는 수술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뭐
사망도 많이 줄었고요. 합병증도 많이 줄었는데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이런 치료하고 하는 과정에서 동맥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절제를 하게 되는 수술을 좀 많이 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큰 병원에서 하는데 하면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잘 견디셨는데 사실 이제 그 다음은 항암치료 제가 도저히 하자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1년이라는 기간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보통은 한 1년 정도 최소 6개월 정도 이상은 항암치료를 해야만 암세포를 어떻게 박멸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이제 췌장암세포들이 워낙 다른 데로 잘 가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에 항암치료를 해야 되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치료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했다고 저도 판단되고 해서 사실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항암치료를 그만뒀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잘 지내셨는데 주로 이제 그 수술 전후, 치료 전후, 뭐 진단 전후에 생활이라는 거 바뀐 거나 혹시 본인이 그 생활 뭐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 관리 같은 거는 주로 어떻게 하실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가만히 이렇게 아까 또 여기서 그 강의를 들을 때 아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사실 음주 고기가 많이 이렇게 몸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사실 회식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살도 자꾸 이렇게 찌고 이렇게 빠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운동은 사실 많이 했는데도 워낙 먹는 양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빠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지금은 그 사실 이제 뭐 술은 전 어차피 아프니까 사실 먹진 않지만 사실 육류 음식을 지금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떤 위치에 이렇게 갔을 때 한두 점 먹는 거 위지 내가 막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고기 사준다는 사람보다 보리밥 사게 나와라는 사람이 저는 사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성이 확 변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한테 좋은 것도 고기보다는 담백한 그런 음식이 더 맞는 거라는 청국장 같은 거 된장찌개 이런 거를 사실 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010년에 진단받고 수술하셨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16년 17년에 이제 거의 완치라고 해서 사실 제가 더 안 오셔도 되는 환자분이 좀 다니시기도 하고 뭐 그러셨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뭐 폐에 뭐가 이제 제가 올 1월 6일 날 제가 그 교수님이 자꾸 뭐가 조그맣게 이렇게 CT를 찍으면 자꾸 조그맣게 뭐가 보이는데 그게 암인지 염증인지 그 세밀하게만 보인다 해서 추후 이렇게 계속 보자고 그래서 한 3년인가 정도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결국은 그냥 조직 검사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갖고 사실 올 1월 6일 날 그 딱 검사를 해갖고 이렇게 복강으로 풀어서 들어갔는데 사실 폐도 약간의 전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 전이 수술을 제가 1월 6일날 했습니다. 근데 항암 없이 그냥 고고 세포만 떼어내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 떼어내고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입원해 있다가 떼어내서 지금 그냥 정상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폐 전이는 다른 전이와 좀 달리 아주 천천히 자라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아주 오래 있다가 폐전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증상 없이 이제 폐만 계속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그게 벌써 지금 2011년 진단을 10년에 받으셨으니까 올해 수술해서 거의 한 10년 지나서 폐전이가 이제 물론 고전에 조금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아니고 저희가 세 개가 있어가지고 항암치료를 하려니까 요즘 항암치료는 아마 이제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독성이 좀 있어요. 뭐 머리도 다 빠집니다.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을 그걸 하기는 너무 좀 저도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상의해서 사실은 수술을 했어요. 원칙적으로 전이암은 수술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모든 암들이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개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잘 상의하고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다른 과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환자분들과 물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 지금이 최선이라고 뭐 5년, 2, 3년 있다가도 최선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가장 최선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환자분도 동의해 주시고 저도 그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흉부외과에서 수술하시는 교수님도 아예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수술을 했죠. 3개를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올 초에 수술하셨고
그 다음 항암치료 안 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으신데 이제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뭐 농담삼아 또 혹시 생기면 또 뭐 수술하죠.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요. 그 어떠세요? 소에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항암치료 그 다음 뭐 방사선 수술도 두 차례 하고 난 뒤 한 석 달 정도 입원하시고 또 중간중간 또 좀 불편하셔서 응급실로 오고 굉장히 병원에 친구처럼 지내시고 지금 이제 우리 병원에 최 장관 멘토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어, 일하시는 거 봉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뭐 10년 동안 어떠세요? 이쪽 이제 살아가고 앞으로 또 좀 더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일을 아니 한 번 얻은 병은 사실 고치기가 엄청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항상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음식 같은 거에 이렇게 먹으면서도 사실 이거를 먹어서 또 암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은 항상 늘 따라다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뇌가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고 잃는 게 있으니까 사실 얻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파서 그 뚱뚱했던 80kg의 몸무게가 언제 내가 살을 빼서 4455를 입어보나 했는데 했을 때 그렇게 잃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얻어서 예쁜 모습, 예쁜 마음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네. 한 10년 동안 그 계속 이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혹시 이제 아마 서운한 점도 많았을 거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병원이나 특히 이제 의료진, 뭐 응급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혹시 이제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어떻게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아, 사실은 저희 교수님은 항상 지연이 40분씩 꼭 돼요. 왜 되겠어요? 우리 교수님은 그 다 말씀을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면은 참 황진혁 교수님 같으신 분 없다라고 이렇게 바깥에 이제 교수님은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바깥에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참 이 교수는 참 친절하다. 아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40분씩 지연되면 짜증나고 한데 항상 끝까지 말씀을 다 들어주세요. 항상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 교수님이라서 칭찬하고 제 담당 교수님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그러시는 게 맞고 또 주변 그 같이 오시는 그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불만이 있다면은 그 뭐 사실 전 서울대학병원에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뭐 불만은 없는데 이렇게 주변에 이제 멘토하면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암 환자들이 그 멀리서 버스 타고 몇 시간을 힘들게 왔는데 딱 의사 한 말이 됐어요. 가세요.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기분이 이제 좋으면서도 너무 딱딱하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아, 얘 환자분 뭐 이렇게 다정하게 하니까 됐어요. 이제 오지 마세요. 뭐 몇 개를 더 오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면 자기는 그 아픈 지친 몸을 끌고 막 왔는데 그럴 바에는 전화로 문자로 됐다라고 해주지 왜 오라고 하느냐. 그 몇 시간 버스 타고 몇 분을 하자 기다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줬으면 그런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주차란 주차가 너무 문제라 이 병원은 못 쓰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유명하니까 주차도 문제가 되겠죠. 유명한 병원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주차 같은 거는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아마 이게 어디나 다 그렇고 저도 사실 다른 과 진료 받으면 기다리고 뭐 저희 부모님도 뭐 진료 받으시니까 아, 저희도 안 해야 되지만 이게 또 뭐 현실이 또 어려운데 약간 지금 사실 병원 관계자분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여기 환자분도 계시고 가족분도 계실 것 같은데 환자분이나 가족분한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병은 나 혼자만이 고칠 수는 없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가족분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이겨내고 내가 희망을 얻는다는 거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미안해서 가족한테 미안해서 내가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내 아들, 딸, 내 남편, 뭐 내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가족들한테 말 못하지 마시고 다 나서 갚으면 된다는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저도 아, 이 얘기를 딸한테 할까 말까 하다가도
아유 그냥 하자 그러고 해놓고 지금에 이렇게 10년이 돼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을 지금 다 이제 갚고 있어요. 가족들한테도 갚고 뭐 친척들한테 갚고. 그러니까 절대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분들 진짜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세요.